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노이어 선수까지 올라오는데요. 아, 마누엘 노이어도 슬금슬금 올라오는데요. 헤딩 경합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 뒷공간이요. 노이어 없어요. 노이어 없어요. 네. 하지만 수비를 하는 니클라스 질레. 자, 스웨덴과 멕시코의 경기는 3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퍼치.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은 공식적으로 네,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 독일을 뺏었는데요. 뺏었어요. 자, 비었어. 지금도 완벽하게 지금 노이어 선수가 홀물 밀고 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 확실하게 대응해서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민 선수의 골인데요. 지금 상황 보시죠. 네, 지금은 하프라인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완전히 비어있는 골문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노이어가 그야말로 없었던 상황인데요. 아, 귀가 없는 상황이군요. 비어있는 골문으로. 자, 지금 상황이 혹시 반칙이었나 그런 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혀 반칙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네. 주세종 선수가 볼을 끊고 턴을 했을 때 고개를 들여서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가 비어있는 걸 봤거든요. 네. 정확한 패스로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 두 골째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흥민도 월드컵 역대 대한민국에서 세 골째를 기록한 선수가 되는군요.